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소희 김민입니다. 지금 저희는 가장 어렵다는 발끝 내리막 경사지에 와 있는데요. 이런 데서 잘 치는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고수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맞아요.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잘 칠 수 있습니다. 이런 발끝 내리막 라인은요, 슬라이스 라인이라고도 하는데요. 스윙의 궤도가 가파라지고 헤드의 힐 부분이 들리면서 슬라이스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타깃보다 왼쪽으로 에임하는 게 좋은데요.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풀스윙이 힘들기 때문에 한두 클럽 여유 있게 크게 잡고 부드럽게 스윙해주면 됩니다. 그 다음 무릎을 조금 더 굽혀서 몸의 높이를 좀 낮춰주세요. 하체의 움직임, 과한 체중 이동보다는 조금 더 하체를 고정하고 팔로만 부드럽게 스윙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오, 부싸!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몸이 들리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팔로우 스루까지 내 몸을 계속 낮게 유지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, 김민 프로와 제가 알려드린 팁 기억하셔서 꼭 어려운 나이에서도 굿샷 만드세요.